여러분 반갑습니다. 제가 알기로 대학원에 음악목회 전공이 있는 학교는 저희 장신대가 유일합니다. 지난 2020년부터 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했고요. 작년에 3명, 금년에 5명의 신입생이 입학했습니다. 나이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. 20대부터 50대까지 다 있고요. 교회 직분도 청년, 집사, 전도사, 부목사, 담임목사까지 있습니다. 금년에 입학하신 신입생 중에서 두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목회자로 뜻을 정해 살다가 먼저 음악 목회를 하셨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음악을 더 깊이 공부해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. 그러던 중에 그 갈증을 어디서 해소할 수 있을까 하다가 우리 장신대 교회음악과 음악목회 전공을 통해서 그 커리큘럼을 통해서 아, 나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에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음악목회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음악의 영성과 또 전문성을 배우고자 지원하게 되었고 음악을 도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복음 전파를 위한 전문 음악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음악 목회 전공은 이 배움에 제한이 없어서 다른 음악 전공들을 다 배워볼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. 더불어서 이 음악 목회 전공 과목을 통해서 음악 목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음악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목회만을 전공했던 사람들에게는 음악성의 전문성을 더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반대로 음악만 전공했던 사람들에게는 목회의 전문성을 더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또한 있습니다. 이전에 어떤 과정을 공부하셨던, 어떤 전공을 공부하셨던 이 장신대의 음악 목회 전공을 공부하시면 그 음악 목회자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키워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음악 목회 전공의 좋은 점은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음악 및 신학 비전공생도 지원할 수 있고 하고자 하는 열정만 있다면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또한 예배 속에 음악의 역사를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. 입학을 주저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입학처럼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입학하시는 분에 맞게 커리큘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수님과 선배님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. 교회에서 음악으로 섬기는 분이나 평소 음악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더 멀리 보시고 또 길게 보셔서 개인과 교회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 입학을 주저한다라는 것은 사람마다 각자 그 이유가 다르겠지만 주저한다라는 것은 이 과정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이 작은 마음에 기대어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. 먼저 이 길을 선택한 저로서 감히 이 선택에 후회가 없으실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. 11월 4일부터 신입생 원서 접수를 합니다.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시 복음으로 리바이브 POTS